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핵심적인 분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포스코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또 바닥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 증권사에서 뭐 악재가 나오든지 뭐 빠질 때마다 또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 반드시 체크해 놓으셨다가, 주가 또 빠지면 또 한번 보고, 또 빠지면 또 한번 보고, 그렇게 여러 번 보시면서 마인드를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신 이슈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그때도 또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7만 명 이상 또 구독자가 형성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더 좋은 내용 담아서 더 열심히 더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로 볼수 있고, 유튜브 한국경제TV도 시청을 하시면 또 1시 반에 또볼수 있으니까요. 모든 주식을 빨갛게 핵심적인 트렌드 전달해드리고 있는 이상로의 텐텐베거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오늘 2차전지 관련한 내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뭐,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들 얘기하세요. 하나는 대표님 너무 안 올라요. 그게 첫 번째고. 또한 가지는, 아, 왜 이렇게 빠질까요? 그게 또한 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왜 빠지는지, 왜안 움직이는지. 근데 여기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모범생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그 준비된 내용을 보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최근 주가 움직임을 잠깐 볼까요? 우선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 저희가 이제 포스코 그룹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먼저 보시면, 이제 횡보를 조금 붙인다, 그죠? 네, 이제 고가에서 한번 찍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지금 한달 정도 붙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마찬가지 에코프로 그룹도 보면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횡보를 떠나가지고 이제 지금 에코프로는 오히려 또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빠지는 모습. 지금 보면 이제 120만 원대부터 이제 100만 원대까지 약 20% 정도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 에코프로 BM. 자, 한번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뽑아냈다, 그죠? 뽑아내고 난 다음에,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한 34만 9천 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9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요 하락폭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포스코 표채. 마찬가지로, 바닥 신호 들어오고, 8월 17일 날, 자, 요거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닥 잡아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20% 이상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엄연히 좀 주가 빠진 거죠. 빠지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가를 이렇게 2차 전지를 묻지마 2차전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일단 그런 분들은 쉽게 수익이 낼수 없다. 주식은. 뭐, 우리가 사실 건물 사는 것 마냥, 서울 강남에 건물 샀대. 그러면 주변 사람 뭐라고요? 와, 축하한다, 축하한다. 어우, 대단하다. 그게 얼만지 안 물어봐요. 물어볼 때도 있겠죠. 그런데 아유 축하한다 부럽다야 이래 됩니다. 그 샀다는 것만으로도 그에 따른 가치를 인정받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항상 가격을 물어봅니다. 서울 강남의 건물이나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있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 자, 황금에 나 삼성전자 샀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 축하한답니까? 아니죠. 얼마에 샀나? 물어봅니다. 얼마에 샀는지 물어봅니다. 나 현대차 샀다. 얼마에 샀는데? 물어봅니다. 현대차 샀다. 얼마에 샀는데? 28만원, 26만원. 아이고, 바보야. 주식을 왜 그래 못하냐. 현대차 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축하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샀다. 얼마에 샀는데? 8만 5천원. 8만 5천원. 8만 5천원 어디에? 여기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에코프로 2차전지를 샀다는 것만으로 또는 포스코홀딩을 샀다는 것만으로도 이걸로 돈벌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회사가 신고가를 갈수 있습니다. 대신에 주식을 하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한 가지가 기간, 또한 가지가 가격입니다.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간과 가격을 고려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대표님, 2차전지가 더갈수 있다며요? 네, 저는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높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뭐가 되면 안 된다 했어요? 신용이 해결을 해야 된다 했죠.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게 문제는 공매도가 아닙니다. 공매도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도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고 포스코그룹도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매도 세력이 지쳐가지고 결국엔 쇼크버린 물량이 들어가는 거고 쇼크스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신용을 끌고는 못 갑니다. 주가는. 주식이라는 것은 신용이 많아지는 주가는 못 갑니다. 우리가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결국에 신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가는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용 물량 자체 털기 위해서 주가는 항상 조정을 주는데 두 가지 조정을 줍니다. 하나는 기간적인 조정을 줄 때가 있고 또한 가지는 가격적인 조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기간적인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가격적인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신용 물량 때문이에요. 일단 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 방법을 좀 찾아본다면, 저는 이렇게 봐요. 첫 번째 변수가 바로 이 신용 물량이라는 거예요. 자,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은 쉽게 못 갑니다. 쉽게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용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용을 써가지고 풀 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당연히 안 가게 되죠. 근데 왜 기간적인 조정을 줍니까?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용 물량들이 오랫동안 못 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물량들이 이익 실현한다거나 또는 손절치고 나오면 그것을 또 누가 받아요? 개인들이 받거나 외국인이 받거나 기관이 받거나 세력이 받습니다. 그죠? 그럼 그 물량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한 가지로 신용 물량이 있는데 주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매매가 나와. 그럼 이 반대 매매 나갔던 물량도 누가 잡습니까? 또 세력이나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잡는 겁니다. 물량을 모아가는 거예요.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용 물량이 들어가신 분들이 지쳐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밑에서 다른 누군가는 받고 있는 거죠. 받고 있다. 그렇게 유통 물량을 모으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올라갑니다.
신용 물량 자체는 보면 신용으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자,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도 이게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 뭐냐면, 자, 키움증권을 제가 많이 보는 이유는 키움증권이 개인 투자자의 50% 이상 키움증권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키움증권을 보는데, 여기 검정색 신으로 하면 신용한도가 초과된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신용한도가. 자, 근데 오늘 에코프로 BM이 반등이 나왔어요. 에코프로 BM이 어제까지 하더라도 신용 초과기. 그 오늘 주가가, 어제까지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풀렸습니다. 신용이 일부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신용 물량 쭉 줄었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데는 까맣게 신용이 아직까지 물량이 상당한 부담감이 현재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용에 대한 부담감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자체는 시장 자체에서 주가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2차전지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크게 이 네 가지를 많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신용 물량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주든지 기간 조정을 주든지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제가 말씀드려 왔던 악재입니다. 악재입니다. 자, 그런데 악재를 드렸으니까 호재 하나를 또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호재는 뭐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원, 에너지의 전략 무기화. 자, 최근에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유가가 올라가면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확대될까요? 줄어들까요? 확대됩니다. 왜? 유가가 오르니까, 아, 야, 유가가 비싸지니까 전기차를 써야겠다.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겠다. 당연히 니즈가 넓어지게. 자, 또, 이런 자원 부국인 나라들이 남아공, 그, 브릭스 국가라고 하죠.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남아공, 그걸 브릭스로 하는데 요즘은 중동도 거기에 합세를 했습니다. 이란, UAE, 사우디까지도. 대미국과에 대한 지금 현재 글로벌적 패권 경쟁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그렇다 보니까 이 브릭스에 해당하는 나라들에 대한 공통점은 자원 부국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런 자원이나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를 계속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는. 지금 요소수 얘기 또 나오잖아요. 요소수를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냥 베트남, 사우디 이런 순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이 자원을 전략 무기화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도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글로벌 전체 천연가스 가격, 영국 가스와 TTF 가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자원들이 뭐가 있나요?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리튬이 제일 큽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포스코 그룹도 리튬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상당한 준비를 해요.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이건 일부겠지만 더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런 조달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특히 포스코 그룹이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자,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아르헨티나 리튬염 호수입니다. 이게 그 호수예요. 그 호수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뭐 동네 조그만 연못이 아닙니다. 대단히 큰데 거기서 가장 상단, 지금 나오죠? 지금 화면에. 이 자리를 이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까지 해외 연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는 자원의 전략 무기화가 계속적으로 되면 될수록 더욱더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리튬 올랐습니까? 안 올랐어요. 니켈은 안 올랐습니다. 대신 지금 서서히 오르는 게 철광석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수록
포스코 그룹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난다로. 그게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게 포스코 홀딩스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2차전지 기업, 엄연히 따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아니죠. 그래도 제가 S티어, 2차전지 안에 S티어를 봐야 된다. 그게 이 S티어는 리튬과 양극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게 포스코 홀딩스였거든요. 실제로 포스코 홀딩이 추천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한 가지 악재가 지금 최근에 조금 있는 것이 바이든 지지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이든 지지율이. 이게 한 가지 또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의 지지율이 40% 채 안 됩니다. 35% 왔다 갔다 거립니다. 트럼프 지지율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게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바이든은, 현재 민주당, 미국 민주당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씁니다. 심지어 공약상 첫 번째가 친환경 일자리 500만 개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전기차 친화 정책을 폐지하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친화 정책을 폐지하겠다. 라는 얘기를. 그럼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들 2025년도까지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현지화하는 업체들, 다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악재들이 지금 현재 일부 나타나고 있는 과정도 있다는 거죠. 시장에 알려져 있는 뭐 공매도에 대한 이슈나 신용 불량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이런 수출 물량에 대해서 일부 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주가에는 저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움직이는 구간인데 지금은 이제 이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꿈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변수들이 조금씩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더 길어지는 구간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거기에 이유를 좀 붙인다면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런 자원이나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질수록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확산될 여지는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기억을 꼭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 말로만 리튬염 호수 이렇게만 들어왔지 그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가장 북부 쪽에 리튬염 호수 북부 쪽이 바로 포스코 겁니다. 요게 거기에 있는 포스코 리튬 솔루션에 대한 회사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조정이 좀 나와도 또 버티는 힘이 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을 보라 했죠. 월봉. 월봉을 보시면 지금 오늘도 반등 나는 게 결국 개인들의 물량들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에서 일부 계속적으로 빠져나오는 물량이 어디로 갔냐면 이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근데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에 들어오는 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성격상.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신형 물량을 써가지고 단타 친다고 들어오는 게 되냐 이 말이에요. 세물. 그런 물량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대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신용을 쓰지 말자. 신용을 쓰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진득하게 들고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이런 자원에 대한 얘기들이 부각될수록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가치가 좀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지금 현재 보면 주가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요 자리죠. 그때 이제 51만에 53만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요 자리가 지금 현재 변곡입니다. 이 자리는 저는 잘안 깨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왔다.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인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 포스코홀딩스도 가격 조정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옆으로 기간 조정을 묻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매집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매집되어 있는 차트라 봐야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지금 미국 내에서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뭐 미국 내에서에 대한 호재가 빨리 안 나오면 이제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4분기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다시 한번 더 전기차에 대한 판매도 다시 확산될 수 있고 그만큼 양극재에 대한 수출 물량도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악재는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보시면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뽑아내면서 지금 현재 좋은 조폭을 조금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요 정도 구간이 돼요. 지금 보면 하단에 대한 이제 37만원, 38만원 자리가 되는데, 자, 이거 되겠죠, 지금. 요렇게. 만약에 여기서 한번더 흘러내린다면, 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지금 이제 120선이다, 그죠? 저런 부분에 대한 구간에서는 상당한 지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제 예상이 틀려 그냥 곧장 반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희망사항인 거고요. 조정이 좀더 나오더라도 조금 더 유익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 앞에서 이제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N 같은 경우에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가격적인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지금 신용을 조금 빠졌다는 것은 그 물량들이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좀 쏠렸고, 에코프로도 여기서 조금 신용물량 빠져나온다면 그 물량이 다시 한번더 포스코홀딩스 쪽으로나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것이 한번더 신용물량이 줄어드는 관점이 가격적인 조정 한번더 주는 거예요. 그런 가격적인 조정 한번더 준다면 하단 자체가 요 정도 자리까지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다 라고 봐야겠죠. 요 자리가 한 90, 85만원에서 한 90만원 선 정도까지는 한번은 조금 열어놓고 봐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현재 구간에서 신규적인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회원분들도 계속 물었었는데, 어제도 물으셨는데, 제가 지금 자리에서 에코프로 그룹은 신규 매수는 하지 마라. 그리고 보유자는 보유를 하시되 신규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코프로 BN 같은 경우에도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리에서는. 보유자분들은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좀더 한번 슈팅을 기다려보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규적인 매수로 지금 현재 구간에 투입한다면 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구간은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물량을 신용 물량 소화를 좀 해야 합니다. 그게 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지금 현재 2차전지 특집 관련해가지고 매주마다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특집 관련해가지고 영상의 사실 일주일 뒤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의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2차전지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2차전지가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차전지가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전 세계적인 자원의 전량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중간 소재라든지 또는 원소재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후반기로 될수록 우리가 양극재에 대한 수출 물량이 좀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좀 보시면서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에 대한 키워드들 그리고 원리들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